자, 제가 이제 올해 2024년 갑진년에 하나 밀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, 요거는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, 작년에 이제 저랑 같이 그 대학원에서 공부하셨던 형님들하고 이제 술 먹고 뭐 이렇게 할때 저희가 많이 했던 건데, 올해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나눠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한번 웃을 수도 있고,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, 뭐 어쨌거나, 그런 좀 즐거운 분위기? 이런 거좀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좀, 제 채널 어땠거나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, 아 그리고 분석해보니까 그냥 보고 구독 안 누르고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난 이것도 이해가 안 돼. 아니 지난주 그 뭐야, 저도 이제 그 피디님하고 얘기해서 이제 계정 전환하는 거 배웠어요. 이제 그거 좀 들어가서 봤더니 뭐 조회는 한 10만 명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독자는 어떻게 5천이 안 되니까, 그 보는 사람들 다뭐 하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뭐 그건 모르겠고, 뭐 구독 좋아요 많이 하시면 좋겠는데 모르겠고, 올해 갑진년에 제가 밀고 싶은 거는 뭐 부모님도 괜찮고 배우자도 괜찮고 자녀도 괜찮고 회사에 있는 동료도 괜찮고 뭐 친구도 괜찮고 다 좋은데, 그 사람들에게 요렇게 얘기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떤 얘기냐면, 당신은 나의 귀인입니다. 명략적으로 귀인이 많습니다. 천을기인, 월덕기인, 뭐 무슨기인, 무슨기인 엄청 많아요, 귀인이. 근데 이제 뭐 제일 좋은 게 천을기인이라고는 하는데, 뭐 귀인이 꼭 나한테 들어와야만 꼭 귀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. 내가 그 사람을 귀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귀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,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감정 좋아하거나 뭐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게 되게 어색한가 봐요. 뭐 저도 당장 그러니까. 뭐 아무한테나 막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듣고 막 이러니까,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보다는 그래도 좀 약간 한자도 들어가고 귀인, 좀 귀족할 때그 귀자기도 하고 이러니까, 그런 거를 뭐 다양한 모임이나 뭐 다른 사람들 만날 때 또는 가족들에게 그냥 뜬금없이 하면 이상해요. 그래도 뭐 웃고 넘어가겠지. 그게 아니라 어떤 내가 정말 고마운 감정이 생겼는데, 뭐 고맙습니다,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껄끄럽다, 그럼 뭔가 좀 내가 아이씨 나이도 많은데 나이 어린 사람한테 뭐 그런 얘기 하기 좀 부담스럽네, 그러면, 아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귀인이라는 거잘못 알아들어요. 그런 면에서도 당신은 나의 귀인입니다, 요거를 좀 많이 오래 쓰시면 좋겠어서. 특히나 갑진년이 또이 모내기 하는 그 물이 많은 땅에 이렇게 모내기에서 다 자라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 해다 보니까, 그 곡식이라고 하는 벼 하나하나, 나무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산소를 제공하는 귀인입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주변에 많이 두시고 키우면 올한해 보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, 캠페인이니까요, 캠페인. 자,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지정을 해서 누구 딱 하나 지정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걸로, 저도 실천할 거니까요. 같이 한번 올한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